안녕하세요, 리차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SUS Prime H 310M K 마더보드의 Windows 11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IOS로 진입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어드밴스드 모드로 진입을 해서 어드밴스드에서 트러스티드 컴퓨팅 항목에서 현재 시큐리티 디바이스 포트가 디제이블 되어 있습니다. 이네이블로 변경해 줘야 되고요. 윈도우즈 11 설치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트 항목에서 부트 옵션 넘버 1에서 USB 윈도우즈 11 설치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F10을 눌러 저장을 해서 재부팅 을 합니다. 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해서 다운 누르고요. 지금 설치. 제품기가 없음. 윈도우즈 11 운영체제를 선택합니다. 다음 새로 만들기 작동 확인 메시지 해주고요. 윈도우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파일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노드를 다시 시작합니다. 윈도우즈 설치 중입니다.
윈도우즈 설정 화면입니다. 끝까지요. 키보드 눌러뛰기. 현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됩니다. 윈도우즈 10은 네트워크 연결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윈도우즈 11부터는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면 설치가 불가능한 되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확인 중입니다. 디바이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입력하고요. 만들기를 합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세 단축도 설정.
한번 뛰기. 아니야. 윈도우즈 11 설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윈도우즈 11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윈도우즈 설치 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보시다시피 PCI 단순 통신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몇 가지의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11 설치를 ASUS Prime H310M-K 마더보드에 설치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